내가 만들어야겠네. 얘는 특이섬인가봐요. 중국 사이트에서도 안 보이던 아이인데 한국 사이트엔 또 희한하게 있어. 정말 했거든요. 모티브가 뭘까? 상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물고기 느낌인데 뭔가 아닌가? 아, 별 다이아몬드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꽁시머리가 되게 특이하게 돼있어. 현고초도 맞지. 눈 자수도 마음에 들고 약간 귀찮아 보이는 느낌? 네, 희귀도 여기 가슴이 아니라 티아나의 배꼽 쪽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경련 마사지가 필요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귀가 링기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같이 입을까 하다가 아직 안 뜯어본 새거라 저도 처음 뜯어봐가지고. 이거는 자석꼬리네요. 근데 자석이 밖에 붙어있는 게 오랜만에 또 처음 봤어. 근데 자석은 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 또 잃어버리기가 쉬워가지고. 근데 여기는 자리가 또 남아있네요. 꼬리에 붙어있는 자석이 떼지나봐. 상어꼬리 느낌이라서 마음에 드는데, 꼬리가 없으면 얘는 생명인 것 같아서 보통은 제가 꼬리를 잃어버릴까봐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왠지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 여기도 별, 여기도 별인데 눈자수가 독특한 건 링기랑 똑같이 닮았어요. 이빨도 있어. 귀여워. 그러니까 진짜 상어 느낌이에요. 모티브가 상어 아닐까 진짜로. 그리고 끝에 꼬리도 흰색 부분. 살은 너무 귀엽게 생겨갖고 같이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링기가 누구지 궁금하신 분들은 정영상 보셔도 되긴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입니다. 눈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인형도 갇혀있는 뭔가 불쌍한 분. 앞에 엎어진 것도 뜨는 요 아이도 우선 한번 있어줄게요. 저는 미리 준 거는 쿠키롬퍼스 안 어울려서 벗겨놓은 거 아이랑 그다음에 모자, 니트 모자 이렇게 덤프슈트랑 해가지고 쿠키도끼는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걱정되긴 하지만 옷이 많이 없어서 한번 입혀볼게요. 저는 무섭게 무섭게 대리미인데 출생증 없는 거는 왜 없을까? 물어볼까? 노란 자수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작은 펄도. 펄도 되게 복슬복슬하고 성실하고 해도 믿겠는데? 아, 남매 자매? 남매 남매. 얘가 남자, 저 린디 여자. 근데 린디라지 않게 얘기해요. 반전. 피워볼게요. 제가 모자를 잘 못 씌우는 편인데 너무 귀여운데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옷이랑 안 어울리긴 한데 보시면 별 밑에 동그란 거 위에 좀 있어요. 좀 별만 있는 줄 알아요. 다이아몬드만 있는 줄 알아요. 되게 별 밑에, 모양 밑에 동그라미도 있더라고요. 뭔가 허망이 생겼는데 목줄 채워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몸체 잡았던 느낌인데 옷은 또 애기애기 해갖고 안 어울리는 느낌? 근데 꼬리 잃어버릴까 걱정했는데 옷 자체가 또 점프슈트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잃어버릴 일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좋네요. 근데 꼬리가 되게 부들부들 자석에 떨어지긴 한데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이 옷 자체가 좀 허전해가지고 뭔가 꾸며줘야 될 것 같아. 얘 소매가 좀 팔이 짧아갖고 다 안 뜨더라고요. 좀만 빼주고. 발은 곰발바닥. 독특해. 내 특이한 네 개야 또 발가락은. 독특하지 않은 느낌인데 이렇게 독특하다는 거. 앞발도 되게 네. 앞발? 손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일단 이렇게 모자를 지금 제대로 씌워줍시다. 나름도 귀여워가지고 만족하긴 하는데 토끼 귀도 해가지고요. 옷을 좀 여기 허전을 꾸며줘야 될 것 같아요. 쿠키롬퍼스가 이것만 있으면 허전해. 망토라도 넣을까요? 악동 같은 느낌이라 저는 남은 사제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제 얼굴이 약간 악동이라 그런지 신선한 컨셉이 아니라 진짜 악동 느낌인데요. 사제복 입었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아니 약간 건방지게 생겼어. 귀여운 힙스터 느낌. 천으로 옷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옷이 없어 급하게. 옷선 입을 한다 했는데 옷을 입혀도 별로 안 어울려. 쿠키롬퍼스 안 솔직히 안 어울리거든요. 애매한 옷이라 그건 또 원래 힘든 옷인 것 같고 거짓이네. 이거 이제 한번 옷을 만들어 볼까요? 이 옷을 라메로 만들었어 바로. 아 여기도 좀 다시 만들어야겠다. 은근 섹시한데요 옷이. 그 쿠키롬퍼스보다는 좀 잘 어울리는데 그래도 옷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남은 쪼가리. 바지가 없어서 바지도 없어갖고 점프슈트처럼 그냥 만들어버렸어. 옷 없으면 리뷰 안 하겠다는 생각합니다. 뱃살이 볼록 튀어나온 게 너무 티가 나요. 이게 안 하나 만들면 좀 얇은 걸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모두가
언니가 돌아다녀가지고 결국엔 핀으로 고정했어요. 핀으로. 비싼 옷은 일부러 뚫기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얘는 지금 만든 옷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싶어서 나름 블랙블랙으로 다 꾸몄고요. 모자도 좀 뒤로 써야 예쁘고가 돼서 뒤로 좀 넘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워두고요. 이제 신발을 입히면 좀 힙할 것 같고 왠지 힙한 느낌. 모자도 약간 위로 올라서자. 귀엽다. 꼭 모자를 똑바로 쓸 필요는 없잖아, 그쵸? 약간 흐트러져도 모자 머리 잘 보이고 귀여우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십자가도 원래 위치로 해두고 이제 신발에 신겨 봅시다. 바지 짝짝이에요. 여기는 내려가 있고 여기는 약간 올라가 있어. 땡띠 머리 없어. 섹시. 뭐가 피곤해. 바로 이제 신발 신기고 끝낼 거야. 신발까지 신겼으니 뭔가 되게 힙하죠? 힙스터. 힙칠이 말고 힙스터. 비아말은 아닙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부르길래 말한 것뿐이에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신발까지 신기니까 나름 진짜 귀여운 아가가 완성됐어요. 출생증 왜안 왔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 어쨌든 너무 귀여운 아가.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은청색 같은 느낌? 근데 나중에 린디랑 같이 보고 줄 거예요. 나중에 같이 또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릴게요. 아, 계속 세가지고. 되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가지고. 됐다. 그럼,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엽죠? 잔짱 귀여워. 안녕. 멀리서 찍고 싶은데. 바라밤, 바라밤밤. 생겼어. 바라밤, 바라밤밤, 바밤. 바라밤. 이분이 너무 귀여워, 신발에. 좀더 멀리서 찍으세요. 나만. 에이, 힘들어. 얍. 됐다. 진짜로 안녕. 뭐가 떨어져. 에이. 에, 됐다. 뭔 꼬챙이가 떨어졌어. 안녕. 이왕 보여주는 거, 그냥 옆에다 두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자.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귀여운데. 사춘기 반항아 느낌? 이렇게 된 거, 링디 옆에다 두고 같이 찍고 마무리해야겠다. 아, 링디 모자 벗겨졌어. 고정이 잘안 돼, 모자가. 이렇게 해서 옆에 보게 만들고 옷이 되게 화려해요, 링디. 이런 식으로 같이 둬서 찍어야겠다. 뭔가 남매 같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한번 같이 찍어보고 싶었어. 근데 사실 남자, 링디도 남자가 형제. 영상 보여드렸듯이 정리까지 해서 완벽. 진짜 잘 어울린다. 뭔가 귀도 쳐지고 있고 완전 다른 인형인데 비슷한 느낌. 눈 자수까지 내 맘대로 형제 만들어 버리지. 너무 귀엽다. 형 동생 같은 느낌. 사실 이가영이 얘가 동생일 수도 있고. 뭔가 귀여워.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어. 근데 무슨 치마라는 거내 맘이지 뭐. 부담 속상하니까. 내가 남자입니다, 사실. 어쨌든 진짜로 안녕. 여러분, 제가 보니까 현충이가 상어가 아니고 토끼더라고요. 이제 알았어. 약간 상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생긴 게 상어처럼 생기고 이빨도 있고 블루 색깔만 이래서 상어인 줄 알았어요. 꼬지머리까지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토끼였대요. 여러분께 진실을 밝히고자 해야 할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짜로.